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on into today's video. Greatly appreciate you taking time out of your day. Swing on over, check her on out. Welcome on into DC Friday. We're doing a little dream catcher, of course. Some more chemistry videos. I am absolutely loving these. Insomniacy makes fantastic videos. If you haven't checked out our channel, go take a look. I put the little link in the description. If it wasn't for those videos, this would be very short after deep dive stuff. But we are going to be doing some chemistry videos today. All right. So this one is mainly a Dongi one, except for we've done a few of her chemistry with Dami and Yuyan. So at the very end of this one, we do have a Jiu and Xian chemistry video. So as we go through, it won't be like themed as for a member, because we're gonna be eating up a lot of them and these videos. So I think there's like one or two more playlists, I think, if I'm remembering correctly. I could be wrong, but today we'll be doing chemistry number three, as I like to call it. I'm so unoriginal. But we do have most of the, or all the rest of Dongi's. So we'll do Sua, Jiu, Kion, and then Xian, and then the last video will be the Jiu and Xian video. So that's what we're doing today. So welcome on in. Let's go. Let's do it. I'm ready for some laughs. That's basically what I expect in this entire video. Some great laughs. It's gonna be really loud. That bright orange. Oh, they're adorable. I just love them. The two biggest perverts in this entire group. It's so true. 하면 잘할 것 같나요? 저요? 저 나지 다... 솔직히 나지? 아, 다 잘하는데 내가 같이 해줄게 쌈! 눈빛을 지금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눈빛으로 때리고 있어 빠빠 때리는 말고 약간 유혹하고 있어 아, 유혹. 아 맞아 뭐야 하지 마세요 Nope. 아니요 이리 오느라 한번 해줘요 언니 그래 우와 이리 오느라 괜찮아요 이리 왔어요 귀여워 왜 손가락 봤어 우와 이리 오느라 방금 메이크업 수정을 잠깐 맞았습니다.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여기 살짝 고였다. 어떤 거야? 눈물? 올라가서. 그때 항상 제 옆에는 시연이가 있었는데 아니 되게 오랜만에 동희가 제 옆에 있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죠? 그치? 그래서 동희 보고 와 동아 이 노래를 너랑 같이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다. 기분 좀 이상해. 추억이다 진짜. 그날 그랬지? 네. 둘이 그때 순간 기분이 이상해서 순간 울었어요. 저는 동희 떠나보낼 거야. 제가 회식 자리에서 그때 다 같이 인사를 또 한 번씩 싹 했었는데 그때 아, 안 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안으면서 얼굴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드림캐쳐 하면서 심하게 많이 운 적은 없었는데 그때가 좀 슬펐던 것 같아요 동동 네 우리 동동 항상 힘든 내색 없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우리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Thank you 난 늘 너가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 우리 동이 옆에서 든든한 나무처럼 큰 부팀목이 되줄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어떤 방송 그 뭐지? 음악 방송에서
아, 여러분 저 뭔가 I just love them all. 아니야. 쇼핑을 하면서 8시간을 걸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오, 맞아요. 진짜 8시간. 12 hours. 계속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예, 12시에 가서 몇 시? 닫을 때까지. 네, 닫을 때까지. 진짜 발이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머리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오늘 동이 보자마자 머리 예쁘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 너무 이뻐요. 야 동아 너 오늘 이쁘다. 아 그래요? 언니 이뻐요. 왜 나 따라해? 좋아해요. 아 오케이. 선생님. 자 그죠?
정말 너무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오 동이가 한국어가 많이 늘었네 하고서는 뽀뽀해줄까? 어 좋아요. 진짜? 어머 아니요 변해있으면 안 해 싶어요. 보러 왔어. 어디요? 제발 정아. 네 뭐 하고 있었어? TV 보고 있어요. 진짜? 네 너 배 안 고파? 배고파서 뭐 시켰어요. 뭐 시켰어? 족발 시켰어? 헐! 그거? 네가 좋아하는 족발? 헐! 어떠셨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와. 너 그거 자주 먹잖아. 나한테 한마디 해줘. 생일이니까. 한마디? 한마디? 동이가 중국 친구여서 많이 적응. You're mine. I cannot. 동이는 그래도 혼자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혼자서 잘 버티고 그래서 너무 대견해. 이제는 언니랑 같이 보내는 두 번째 생일인데요. 어, 저희 만난 지 다른 멤버들보다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래도 언니가 친동생처럼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언니랑 같은 팀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어, oh, that's so sweet. 그래. 우리 동이 잘 지내니? 아, 동이 진짜 오랜만이야. 동이가 오면 되겠다. 맞아. 보고 있나? 오랜만에. 동아, 항상 이렇게 묵묵하게 열심히 드림캐쳐 자리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어.
좋습니다. 네. 자, 손바닥 밀치기 게임을. 동희가 저한테 이쁘다 이래서 제가 아, 진짜 이래 렌즈가 아니요. 야 아니요. 아니요. 변명할 기회를 주겠어. 다시 한번 말해봐. 아, 다시 한번 말해봐. 정희 씨가 마우바이. 저희 룸메이트 언니예요.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안녕하세요. 저는 가연의 룸메이트예요. 네. 저는 2층 침대에 쓰고 가연의 1층 침대에 쓰고 제가 1층 점령했어요. 너? 있어요? 네. 손가락이 계속 풀려요. 아니 풀려도 예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되게 잘 어울려요. 언니가 얼굴형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다 얼굴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면 맛. 라면 맛. 행복해. 저 내일 안 나왔는데 가연이가 부르면 동원이 얼굴을 보여줄게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지? 동원이 아유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다. 룸메 다시 정했냐고요? 아니요 제 룸메는 동원이에요. 동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동원이 자리 아직 있어요. 그럼 혼자서만 좋긴 하죠. 그렇지만 동원이랑 있으면 밤에 동원이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조금 하시네요. 우리 같은 방 쓰잖아요. 아. 그래서 다현이 항상 나 2층 침대 나 2층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현이 항상 언니 내려와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얘기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침대에서 얘기하는 거. 동원이랑 싸운 적 있냐고요? 동원이랑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동원이가 착해가지고 항상 배려를 많이 해줘요 저한테. 아니, 동원이 힘써서 까불면 안 돼요. 우리 만난 지 한 10개월 됐어. 우리 같은 방 쓰니까 근데 나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해. 나중에 더 잘할게. 선물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근데 오늘 아직 안 왔어. 그 늦잖아. Your present hasn't arrived yet. 사랑해. 우선 언니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이. 이번에 생일도 우리와 함께 해서 기쁘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 건강하자. 평생 가자. 언니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룸메이트. 아, 동원이 왔어. Oh, she's so happy. This is so sweet. 진짜 깜짝 놀랐어. 왜? 완전 없어졌어. 뭐 하세요? 곡괭이 했어? 곡괭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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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웠지? 어. 외로웠어. 동원네. 화장 지워줘요. 맞아? 네. 괜찮다. 동원이 우리 데이트 언제 할래요? It's such sibling energy. It's great. 원래 애기 I get it. 한동 선배?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인정과 사과입니다. 나 지금 VF. 어쩐지. 뭐? 뭐가 어쩐지예요. 나 원래 이렇게 텐션 높은데 언니가 나랑 전화 안 해주는 거잖아. 정말 안 찍었죠. 아니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요. 뚜껑이 있나? 뚜껑이. She's sleeping. 언니 보여줄까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언니? 따뚱. 나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동원이 조명. 자, 얼른 잘게요. 오빠. That is so funny. 동희가 저보고 설렜대요. 근데 우리 동희도 이뻤어. 잘 했는지 모르겠다. 저 모니터 봤어요. 어때? 완전 섹시. 진짜 괜찮았어? 미친듯이 섹시. 태연 언니 멋있었어요. 자기 본연성이 예뻤어. 한동희 그려볼게요. 어? 똑같은데? 한동희. 짠! 시은 언니 처음 봤을 때 되게 뭔가 멋있게 시크하게 알고 보니까 애교도 되게 잘해. 동희한테 보여줘야지. 동희한테 봐봐. 동희가 모를 텐데 동희 잘 때 제가 동희 손 잡고 잤어요. 뭐야? 왜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롬브림 치다가 딱 했는데 사람 손이 있길래 이렇게 잡고 잤어. 제 최애 반지 한동희 반지. 심금을 올렸어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이 돼서 한동희 반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좀 더 감동적으로 쓸 걸 그랬어. 한동이는 아 한동이 한동이가 곁에 없어서 여러분 어? 잘 지내니 슬퍼요 한동이 맞아 한동이 못 본 지 몇 달 됐으니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동이 보고 싶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동아 보고 있니? 동이가 여기서 잘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이 녀석아 보고 싶다. 오시앙이. They really did miss her when she was gone. 건강만 하고 I'm so sad. 우리랑 같이 평생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 시크한 시은 언니 이번 활동도 많이 수고했어요. 이번 활동 중에
저 많이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 언니를 사랑하는 거 알죠? 귀여워. 맞아, 나도 인정해. 우리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맞아. 맞아. 너무 좋아. 맞아. 진짜 웃겨. 너무 자신 맞아. 그래서 유연아 속성을 보여달라 할 거야. 비싸대. 봐주지 않겠어요?
언니는 탄수화물이었죠? 네. 그럼 저는 카페인으로 하겠습니다. 카페인? 이유가 뭐예요? 중독성 있으니까. 어. 맞아요? 네. 한번 중독되보셨나봐요? 아, 그럼요. 저에게 시연이 얼마나 사랑해요, 지금. 아니야. 지유 언니는 키가 크고 체형도 나랑 비슷한데 왜 귀여울까? 제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주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유 언니가 어? 시연이 곧 생일이잖아. 시연이 장바구니에 박아놓은 거 중에 제일 비싼 거 보내봐. 사줄게. 이러는 거야! 그거 지유 언니가 준 생일 선물이에요. 귀엽죠? Yes. It's adorable. 안녕, 나는 고양이야. 고양이. 하지마. 네. 잠깐만요. 아. 시연이 2020년에는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렇다는 말은 제가 시연이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침대에 원래 누워 있어야 되는데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침대에 제가 맨날 알코올 소독 뿌리잖아요. 이렇게 같이 자는데 또 시연이가 잠들기 전에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튕겨요. 튕겨요. 아. 그래서 이렇게 튕기니까 이제 잠들려나 보다 하면서. 뭐야? 행동이 건방지구나! 내 마음에 드는구나! 가자! 내 갓 안으로 들어오시니? 줄이 더. 하트. 제가 만나본 토끼 중 언니가 제일이에요. Among the rabbits, she's the best one. 캐릭터 따라온 언니는 누가 봐도 토끼. 당신은 배울 점과 의리와 멋짐으로 이루어진 저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아, 이 언니랑은 평생 가겠구나 했는데 진짜 평생 가게 돼서 너무 좋고 아 제가 항상 예쁘고 착한 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언니가 저를 잘 챙겨주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언니라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요. 또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희미해 갑자기. 그 세계 아 세계라. You're so sweet. Can you not smile? 애완견이에요. 맞아요. 토끼, 애완토끼. 슈이님. 진짜 배고파요.
자꾸 제 엉덩이 만지시는데요. 그러면 너무 땡큐. 은근 나만 만지시는다. 아, 내가 트레이닝으로. 여러분 이미 설명 다 했지. 돌아가라! 뭐냐면은 방에 있으면 이런 소리를 내요. 근데 맨날 제가 침대에 누워서 심심하니까 언니가 깨어있으니까 엄마! 그러면 지우 언니가 가끔 대답을 안 해줘요. 원래 보통 응? 이렇게 해주는데 뭔지 안 믿은 것 같아. 내가 시연이 사탕 떨어뜨렸어. 끼를 부리시는데? 자기 마음에 들어. 고마워. 이제 이게 나와요 지금. 쉬면은 무슨 소리 들리는데? 쉬는데 너무 쉬다고 느끼고 안 된다는 거야? 지우 언니가 내 말 못 들었나 봐. 아 뭐라고? 왜 우리 쉬는데? So funny. These are just great. I just love them so much. It's so interesting to me how everybody, they're all different with each other. It really shows how they, you know, form bonds and everything. Because some of them are really chaotic together and some of them are just like chill and match each other's energy. So seeing this is like all of these have been like great. So love it. Absolutely love it. It's so funny. Oh, my word. All right, we have, I think, two more of these. I think, maybe. Maybe not. Well, I'll have to relook at my list. I don't know what we'll do next week. I haven't decided. I have a couple of playlists already made. We might do, like, a weekly idol episode again. Like, an all of them episode. Not just the Shion, like, what we did the other week. But I also have some special clips that I need to put into playlist, so maybe I'll do that as well. I don't know, we'll figure it out. Find out next Friday, same with me, but thank you guys. Hopefully you had some laughs. I cannot just not smile anytime I see any of their content. It's just one of those things. They always put a smile on my face, little happy pills that I love. So thank you for joining me. Hopefully you guys had fun. Have a wonderful rest of your day, and I'll catch you on that next one. Later.